안녕하세요, 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방에 폼블럭을 다시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3년 전쯤에 홈쇼핑에서 폼블럭을 보고 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공 사례가 검색을 해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모험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얼마 전에 다 떼어냈었거든요. 기존에 오른쪽 벽면은 실크벽지 위에 시트지 위에 폼블럭을 부착을 했었는데, 이번에 폼블럭을 제거를 하면서 시트지까지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벽지여서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창문 쪽은 합지벽지에 페인팅을 한 거였는데, 이게 벽지가 다 떨어져서 나가서 완전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뭐 다시 다른 작업을 할 거니까 하고 계속 떼어내고 있다가, 여기에서 딱 걸렸어요. 반대편에 장롱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이 폼블럭을 하고 난 상태에서 장롱을 바꿨기 때문에 뜯고 새로 뭘 작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폼블럭을 다 뜯었다가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시 샀거든요. 아무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벌려놓게 되었어요. 폼블럭은 이제 어디서나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디자인도 살짝 다른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도 팔길래 봤는데 기존에 부착했던 거랑 디자인이 조금 달라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폼블럭은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하지만 크기 대비 좀 비싸더라고요. 정말 부분 시공을 할 때나 사용할 수 있지 큰 면적을 사용할 때는 좀 비추해요. 폼블럭은 다른 작업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작업이에요. 수평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맞춰서 내려올지 아래에서 맞춰서 올라갈지를 잘 정해야 해요. 블럭을 중간에 잘라버리면 안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러니까 처음에 커튼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맞춰서 위로 붙이는 게 만약에 블라인드를 했을 경우 그렇게 하는 게이 보여지는 면이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낫겠죠. 나은데 저는 지금 이한 상태에서 옆에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쪽이 아무래도 커팅을 하고 부착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를 내려서 여기에 가려주면 되니까, 예,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해요. 폼블럭 작업 과정은 뒤에 인형지만 떼어내고 부착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냥 네모 공간 안에 부착을 할 거면 진짜 쉽고요. 창문이라든지 저희처럼 에어컨 배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씩 잘라가며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착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네모로 해서 파벽 사이즈는 무시하고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가운데 이음새 부분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안 이뻐요. 그럼 이어지게 부착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큰 면적을 부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일단 한 면은 부착을 해놓고 끝쪽에 잘라진 작은 파벽들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착을 하는 폼블럭의 작은 파벽들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맞춰서 부착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어져 보이게 할수 있어요. 기존에 저는 커튼으로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음새 상관없이 부착을 했었는데요. 이제 블라인드로 바꾸고 했으니까 이어지게 부착을 해줬어요. 폼블럭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작업 방법이 쉽고 그리고 방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좋아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사진용으로는 사실 괜찮은데 고급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폼으로 만들어진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화이트 색상이 가장 괜찮고요. 다른 색상은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많이 판매를 하니까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한 효과로 방해하려면 저는 폼블럭보다는 이건 좀 질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요즘 보니까 폼블럭처럼 이런 형태의 벽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안 질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쪽 벽은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 봐요, 우리. 안녕.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가위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깨끗하게 잘리죠? 대신 어느 정도 재단할 건지는 볼펜으로 그어 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 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칼질을 할 때 여기서 잘라버리면 안 돼요. 이쪽 혹시 영양이 갈 수 있으니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실수를 한 게 이 자른 부분을 이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이게 이쪽 창문 틀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깨끗해요. 이렇게 창틀은 살짝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서 부착을 해도 이렇게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원래 커튼을 사용을 했었는데 블라인드로 바꾼 이유는 바로 이 유리창 때문이에요. 유리창이 이게 인쇄가 아예 되어서 나온 거예요.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뜯어버리면 깨끗한데, 그리고 패턴 자체가 이게 좀 세련됐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좀 고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가리면서 빛 조절도 되는 제가 블라인드를 이번에 블라인드로 바꿨는데 뒤에 문양도 그닥 보이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가릴 수 있어서 예, 마음에 들어요.